없다. 여야 당적뜨나 상속세 완화 외쳤다 그러네. 22대 국회의원 100명에게 물어보니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명 중 5명이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네. 상속세, 증여세 이런 것 좀. 네, 이책 보니까 정치인들은 들으셔요. 이 책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? 오늘 석가탄신일인데 딱 나와. 여기. 백성들의 조세를 줄여주는 이한 가지 일만으로도 만 가지 선행이 다 완성될 것입니다. 라고 되어 있어.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들 들으셔요. 조세를 좀 낮춰주셔요. 그죠? 여기. 전부 다 낮추자라고 그러잖아. 세금을 내는 사람만 내고, 아니, 상속세잖아. 증여세, 상속세, 이런 것들은, 그렇지, 높지. 마마네, 너가 받을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. 그러니까 나는 전혀 없어요. 근데 보니까 좀 높다라는 거지. 대통령실, 네이버, 라인, 야후, 지분 매각하지 않기로. 그러니까 좀 지원을 해주겠지. 내부 측에서도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데. 근데 정부에서 조금 지지 안 해주겠어. 여기 그러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로부터 추가 입장을 받은 결과 7월 1일까지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고 밝혔다. 그렇게 되어 있네요. 짠. 약간 보자.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? 여기. 뉴스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와이텐이야. 나 와이텐 잘안 읽는데 옛날에 많이 읽었지만 와이텐. 자, 쭉. 조용해. 조용해. 아, 그 다음에는 보자. 자꾸 모니터가 깜빡깜빡 거려. 저걸 드라이브를 삭제를 시켜주고 다시 설치를 했는데도 깜빡깜빡 거려. 뭐가 문제일까?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? 지금이 기회. 생애 처음 집산3040 급증 그러잖아. 나이 들어서 봐봐. 안 사죠. 대출 잘안 나와. 지난달 생애 첫 주택 매수자 수가 3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.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등 저금리 상품이 출시된 가운데 봐봐. 젊은 사람들한테는 저금리 해주는 거야. 봐봐. 젊은 사람들한테는 저금리를 해줘. 그런데 왜 은퇴자 갈아타기는 저금리가 안 될까? 불합리하잖아.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. 이거는 집에서 큰 딸은 되고 작은 딸은 안 되고 뭐 둘째는 되고 셋째는 안 되고 셋째는 되고 둘째는 또안 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. 그렇잖아, 그죠? 불공평해.